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무좀치료에 많이 쓰이는 할미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할미꽃은 변종을 포함해서 가느잎할미꽃과 노랑할미꽃, 분홍할미꽃, 동강할미꽃 등의 30여종이 국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식장소는 강과 들 무덤가, 산비탈의 햇볕이 잘 뜨는 양지바른 풀밭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한자 및 생약명을 백두홍이라고 부르고, 독초식물로 맛은 쓰고 참편으로 대장과 간, 심장, 위경에 들어갑니다. 서울대 및 동덕여자대학교에서 보고된 백두홍 추출물은 염증을 제거하는 강력한 항염증작용과 진통작용, 마취 항기생충작용이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네모닌과 아네모놀이라는 독성성분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염 및 항균작용과 진균에 대한 치료효과를 빠르게 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백두홍은 곰팡이균에 의한 진균 활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무좀과 화농균, 악성종기를 치료할 때 좋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무좀은 처음에 조금씩 가려우면서 계속해서 전이가 되고, 악화가 되면 미칠 정도로 가려우면서 심한 악취가 나며, 신발을 깨끗이 빨아도 금방 냄새가 나게 됩니다. 악성 무좀은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거나, 때론 식초나 연고 등을 발라도 쉽사리 없어지지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백두홍은 무좀 치료의 명약으로 많은 분들의 치료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상시험에서 백두홍 추출액은 무좀 환자 213명 대상을 치료해서 전원 완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상 환자 가운데 142명은 급성기 또는 악화기에 있는 환자로 변변 부위가 몹시 가려웠으며 소수포가 생겼고 발등과 종아리가 심하게 부어 있었습니다. 치료 결과 213명 모두 치료 효과가 나타났고, 치료일수는 2-3일에 128명이 나았으며, 4-5일 54명, 6-7일 31명이 모두 완치가 되었습니다. 법제 방법으로는 백두홍 70g을 얇게 썰어 물이 잠길 정도로 붓습니다. 그리고 10분 동안 담근 다음에 다시 물 500ml를 붓고, 약 1시간 정도 끓여서 얻은 약물을 제1액으로 합니다. 다음은 남은 찌꺼기에 물 500ml를 부어줍니다. 다시 1시간 정도 끓여서 얻은 약물과 미리 만들어 놓은 제1원액을 혼합해서 250ml 되게 끓인 것을 약물로 씁니다. 방부제로 1%의 안식향산 나트륨을 넣으면 되는데, 대표적으로 안식향 성분이 들어있는 약초는 작약과 패랭이꽃, 떼죽나무, 화살나무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홍을 끓이실 때 이 약재와 혼합해서 끓이시면 방부 효과를 낼 수가 있고, 현재는 패랭이꽃을 배합했습니다. 그리고 백두홍의 강한 독을 중화 및 해독시키기 위해서 감초 한 조각을 넣어줍니다. 먼저 1% 소독제에 적신솜으로 무좀이 있는 변변 부위를 깨끗이 닦습니다. 수포나 농양이 있는 환자는 먼저 그것을 터뜨린 다음에 닦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백두홍 추출액을 하루 두세 번씩 그 주위에 건강한 피부까지 넓게 바르고 말려줍니다. 약을 넓게 바르는 것은 세살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피부 손상의 정도가 심하면 거기에 백두홍 탕액에 적신솜을 끼워주고 붕대를 감아주시면 됩니다. 간혹 피부가 약한 사람은 화상을 입을 정도로 심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니 꼭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좀 환자들의 계속되는 감염과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기존에 신었던 장화와 작업신을 일하기 전과 일한 다음에 매일 물로 깨끗이 씻어줍니다. 또한 여기에 백두홍 추출액을 바르거나 스프레이로 골고루 뿌려주셔야만 합니다. 백두홍 추출액으로 치료받은 제2인 후부터 소양증과 피부가 조여드는 감, 균열 등이 점차 없어지고 시원한 감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방법으로 2-3일에 128명이 나았으며, 4-5일 54명, 6-7일에는 31명이 완치가 되었고, 213명의 무좀 환자 모두에게 치료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31명은 1개월 이내에 재발이 되었는데 다시 치료해서 깨끗이 나았고, 특별하게 아무런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떼죽나무 열매와 백두홍 전초를 잘게 집지어서 약용 알콜에 담그어 2-3주 정도 숙성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즙액을 하루 3회씩 면봉으로 무좀균에 찍어 발라주면 점점 소멸이 됩니다. 대개는 5-7일 이후부터 가려움증과 열증 및 부기 등이 소실이 되고, 분비물과 고름이 나오며 딱지가 물렁물렁해져서 새살이 새로 돋아나게 됩니다.
다만 항생제를 쓰거나 양약을 오래 쓴 사람은 잠시 나았다가 다시 재발하는 수도 있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에서 20일 정도 유효기간을 두고 다시 계속해서 발라주면 결국은 모든 염증과 가려움증이 사라져서 90에서 100%의 완치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좀을 완치한 사례자가 아주 많았으니 직접 만들어 사용하면 좋습니다. 할미꽃은 모든 전초에 독성이 들어있어 주의가 많이 따르고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맨손으로 만지거나 직지어 피부에 바르면 알레르기성 염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좀 외에 내복약으로 쓸 경우 체질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확인 과정을 거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